부스트란 단어. 부스트란 원래 여러분 밀어 올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수출, 엑스포트 했단 말이지. 이게 수출이 있고, 뭐 수출, 또는 뭐 이코노미, 경제, 경제야. 이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제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밑에서 쭉 들어 올리는 이게 부스트야, 부스트. 그럼 어떻게 될까? 수출이나 경제를 밀어 올리다, 진작시키다. 그래서 부스트 엑스포트, 부스트 이코노미 이런 모습이에요, 부스트는. 그래서 부스트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바로 하는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뭐 경제를 부양하다, 수출을 진작시키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 바로 부스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의 improve의 프로 동그라미 치고, 20번의 두 번째 improve, 프로가 들어와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 자, 그다음 21번 단어 회복. 아, 어려운 단어 나왔지만 최근에 나온 단어죠. 단어가 쉽진 않은데 회복. 이건 여러분 어떤 그 대파괴, 파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회복. 원래는 어원이 해부예요, 해부. 해부인데 어떤 지역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내가 이 지역을 싹 가져버렸어. 싹 가져가 버렸다. 이 지역을 내가 어떻게 했다? 파괴시켰다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해부가 어원이고요. 이 지역을 내가 다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파괴, 이걸 다 파괴해버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싹 쓸어갔으니까. 그래서 싹 쓸어가는 모습, 가져가는 모습에서 파괴, 어원은 해부에서 온 것이고. 근데 얘는 여러분 그 어원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말한 거고, 얘는 보통 동사가 릭 이렇게 나오죠. 릭, 가하다, on 이렇게 하면은 리케버콘. 이게 거의 이제 우리가 크랙다운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기억해야 돼. 릭은 가하다, 파괴. 뭐뭐예요. 그래서 recover 해가지고 파괴시키다죠. recover 이게 동사예요. 가하다, 파괴, 뭐뭐세. 그래서 recover to reason 하면 그 지역을 recover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recover. 그래서 얘는 여러분 회복, 바로 아주 그 파괴를 가리킨다는 거. 싹 가져버린 모습에서 파괴. 잘 기억 안 나면은 그냥 이렇게 발음하면 돼. 이게 발음이 회복이니까 회복이 안될 만큼 파괴시킴. 그게 회복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회복이 안될 만큼 파괴시킴, 회복 이렇게.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파괴시켜서. 자, 첫 번째 동의 여러분, destruction이라는 단어. 뒤사슴 그어버리고, 뒤부정 잘라버리고, 파괴. 두 번째 devastation, 황폐화시킴. 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 단어 기억나죠, 여러분? 광활한, 넓은 상태, 거대한, 막막한, vast, 광활한, 거대한, 막막한. 앞에 뒤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광활하게, 막막하게 만들어버리는, 황폐화시키다. 이게 devastate.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desolation, 황폐화시켰다. 뒤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뒤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뒤 동그라미 치면 여러분 이 단어 나오네. 솔로. 그래서 혼자 남겨진 거라는 거예요. 혼자 있게 되는 거, 그렇게 황폐화 되는 거, desolation. 다 무너지고 혼자만 남아있다. 다섯 번째 disruption, 뒤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뒤 동그라미 치니까 뭐가 나올까? 바로 럽처가 나오네. 파열이라는 단어. 럽처 써주고, 파열, 럽처라는 단어 써주고, 럽처, 파열.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지는 거에다가 디스 붙여가지고 파열이라는 말도 역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Calamity, 그 다음에 Catastrophe 다 기억해야 될 단어예요. 그 다음에 Dilapidation, 무너짐. 이 단어 우리 배웠는데, Dilapidation, DI 동그라미 치고 접두사. 무너짐이라는 단어 있죠. Dilapidation, DI 동그라미 치고. 여기 가보면 공부했다고. 그 다음에 Chaos라는 단어, 혼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Recovery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동사화 된 거죠. 동사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Recovery.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회복이란 단어, 아직 회복이 안될 만큼 파괴시킴이라고 기억해 봤습니다. 여러분, 22번, saturate, 포화 상태로 만들다, 흠뻑 적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에 스펀지가 있고요. 여러분, 스펀지 밥이잖아.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고. 지난번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스펀지를 주어로 써가지고 스펀지, 제가 이것을 담고, 이건 이머스야. 담그는데, 이머스 했는데, 그럼 여러분 제가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스펀지 observer, 물을 흡수하고 있잖아. 근데 제가 뭐한 거예요? 바로 이 스펀지를 물로 가지고 흠뻑 적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I saturate this sponge with water. 그래서 물을 가지고 이 스펀지를 saturate, 흠뻑 적시는 것이고, 스펀지가 주어가 되면 스펀지 observe the water, 물을 흡수하고 있다가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saturate 이렇게 흡수, 더 이상 흡수가 안될 만큼 제가 흠뻑 적시는 것을 말하는 게 saturate. 그래서 I saturate the sponge
with water. 스펀지 absorb water.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Absorb은 흡수하다. 요 단어. 요 단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Absorb. 그래서 the sponge absorb water가 된 것이고, I saturate the sponge with water 한 것이고. 알겠어요? 여러분, 네 번째 스티븐.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스티븐은 우리가 녹즙이잖아요. 녹차 같은 거, 그 팩을 담그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데,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saturate. 여러분, 그 22번 saturate의 반대말 뭐라고 되어 있어? dehydrate. 반대말,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반대말 설명은 별로 없는데, 요거는 좀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dehydrate. 뒤 사선 거 버리고, 뒤 잘라 버리고, 밑에 반대말, 그 saturate 반대말. 탈수시키다. 뒷자리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바로 이더라 나오잖아. 하이드로. 그치?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요게 바로 수소가 영어로 뭐야? 수소가 영어로 하이드로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란 물. 여기에 D를 붙여가지고 탈락에 D를 붙인 거죠. 그래서 물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 그래서 수소가 하이드로진인데, 하이드로가 이게 물이니까. 그래서 디하이드레이트. 바로 탈수시키다. 그래서 이제 어원적인 설명은 하이드로진, 수소. 그래서 하이드로는 물과 관련되어진다. 여기 물과 탈락에 D 붙여가지고 디하이드레이트 바로 탈수시키다. 이렇게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책에는 바로 탈수시키다, 건조시키다 요 단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됐지? 디하이드레이트 이렇게 된 거지? 디하이드레이트 써본다. 썼던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관련되어진다. 하이드로. 단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dehydrate.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물과 관련해진다. dehydrate. 건조시키다, 탈수시키다. 알겠어요, 여러분? 23번 refine. 세련되게 하다. 또는 잘 다듬다. refine은 여러분, fine 하면 여러분들이 I'm fine 해가지고 뭐 좋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fine이 원래 동사로 쓰이면은 가늘게 하다, 미세한이라는 형용사도 또 나와요. 왜냐면은 이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 이 분필 이 초크를 제가 여러분 제가 계속 문질러 볼게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지르면은 여러분 이 끝이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이 끝이 이렇게 가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가늘어지는 거. fine이 이거 가늘게 하다는 동사, 가늘게 하다 동사 또는 미세한인데 바로 이게 자꾸 이렇게 가니까 가늘어지면서 전천 차이가 정제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늘게 하다라는 이 파인에다가 리를 붙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가 문질러가지고 이쁜 모습이 나오도록 가늘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리파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리파인은 아마 잘 다듬다, 세련되게 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파인이 동사로 쓰이면 가늘게 하다로 쓰인다는 걸잘 기억해야 돼요. 토플에서는 그렇게 나오니까. 알겠어요? 가늘게 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리파인드 하게 되면은 세련된 사람한테 쓰면 이 단어는 바로 1번 세련되고 품이 있는 하지만 사물한테 쓰면은 사물은 우리가 세련된 말잘안 쓰잖아 사물한테 쓰면은 바로 정제되어진이라고 쓴다는 거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2번 24번 단어 24번은 바로 리파인되어진 것은 사람한테 쓰면은 세련되고 품이 있는 모습이 되고 이런 사물에 쓰이게 되면은 이것은 내가 잘 다듬었죠 잘 다듬어진 정제된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keep. 25번 단어가 워낙 기본적인 단어고. 첫 번째 동에 maintain, main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preserve에 pre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conserve에 con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retain, re 동그라미 치고. 어때요, 여러분? 첫 번째하고 네 번째 maintain, retain. 전부 다 뭐가 들어있어? ten이 들어있지, ten.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10은 제가 계속해서 이게 이제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딱 잡고 있는 모습에서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는 뜻이 나오게 된게 maintain, 네 번째 retain. retain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 pre 다음에 서브는 서비스의 동사입니까? 돌보다 도움이 되다. 그래서 서비스란 말에 들어가서 뭔가 돌보는 모습에서 preserve, 그다음에 conserve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번, 정처라는 단어. 정처는 여러분, 어원이 조인트예요, 조인트. 조인, 또는 뭐 결합하는 거. 정처는 이제 우리가 접합점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분, 그 그림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소환경 동물원이라는 장면, 기억나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이 길과 이 길이 이쪽으로 합쳐지는 거 converge라 그랬고 갈라지면 diverge라 그랬죠. 그 two road는 converge,
그치? True road converge, 요 True road diverge인데, 요 지점, 바로 요 노란 불빛 요 지점, 요 지점이 바로 뭐라 부른다? 아, 정처야, 정처.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the juncture of two roads. 그러니까 두 개의 길이 서로 만나는 지점, 접합점. 그러니까 요 부분, 바로 요 부분은 바로 two road의 정처가 된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he juncture of two roads. 요 부분이 된단 말이야, 접합점. 알겠습니까? 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좀 전에 봤던 그 장면을 제가 영어로 옮겨보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 정처라는 단어. 아, 접합점, 정처, of, 그 다음에 뭐였지? 바로 two road. 두 길의 어떤 접합점이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처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첫 번째, connection, 컨 동그라미 치고, connection, 컨 동그라미. 세 번째, alliance라는 단어, 서로 동맹이라는 단어. 이 단어 여러분 제가 동맹이라는 단어 한번 앞에서 나왔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앞에서 한번 봤던 여러분 장면이죠. mature, 성숙한, 그 다음에 우리가 한미, 뭐야, alliance 나오네, 동맹. 그래서 성숙한 한미 동맹을 향하여. 그런 뜻이고요. alliance가 동맹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두 개가 만나는 그 지점 정처. 동맹은 alliance. 그렇게 되겠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요대 주면 되고. 우리가 여러분 그 수직. vertical이죠. vertical. 수직과, 그 다음에 수평. 수평은 horizontal이잖아요. 이게 이제 수평인데, 요 지점을 영어로 뭐라 부른다? 바로 intersection이라고 부르는 거죠. 갑자기 이걸 왜 쓰느냐? 바로 마지막 동요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intersection. 요게 intersection. 어디 있습니까? 바로 26번에 맨 끝에 7번째 동요. intersection. 인터 동그라미 치고, 인터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바로 요 부분이 바로 수학에서 이게 교점이야, 교점. 그치? 그러면 여러분, 저기 우리가 traffic sign, 교통신호에서는 교차로, 사거리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어로 intersection. 알겠어요? 자, 17번 단어. 어려운 단어 들어가지만 중요한 단어입니다. offset이라는 단어. 이건 여러분, 이 단어는 PBT, CBT, IBT에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예요. 상쇄하다. 제가 좀더 쉬운 우리나라 말 찾아보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쉬운 말더 이상 없어요, 이 단어보다. 상쇄는 여러분, 서로 상, 죽일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다시 말해서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죽여버렸다. 그러면 장점은 없어지고 단점도 없어지잖아. 이게 이제 offset이란 말하는 건데, off는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set은 놓여주는 거고. 그럼 제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점은 영어로 뭐라 부르지? advantage죠. advantage. 이게 장점이야. 그럼 장점이 여러분 단점을 없애버렸다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배울 단어, 여기다 offset 쓰면 되는 것이고, offset 했습니다. 무엇을? 바로 더 단점을 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단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 disadvantage 뭐, dis 붙여봐. advantage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장점으로서 바로 단점을 보충했습니다. 상쇄했습니다. 장점, the advantage offset, disadvantage. 그렇게 되면은 장점으로서 단점을 바로 보완했습니다. 바로 없애버렸습니다. 상쇄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야. 단점이. 떨어져 나가니까 off를 붙여가지고 얘를 떨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장점으로서 단점을 보완하다. 영어로 the advantage offset, disadvantage라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off, 떨어뜨리다, set, 놓다. 그래서 어떤 것을 떨어뜨려 놓는다. 라는 원래 의미에서 장점으로서 단점을 보충하다, 벌충하다. 이게 이제 그 토플 시험에서는 밸런스가 이제 동요로 출제됐었고, 자, 첫 번째 동요 됐고, 두 번째 카운트랙트, 카운트 사선 거 버리고, 두 번째 27번 두 번째 카운트 잘라 버리고, 이게 여러분 카운트랙트 중화시키다 해독제가 뭐였어? 엔티도트 카운트랙트 포이즌 했잖아. 바로 해독제가 독을 카운트랙트 중화시킨다. 자, 세 번째 카운터 밸런스, 세 번째 사선 거 버리고, 세 번째 사선. 네 번째, complement, complete, 완전한의 성공이죠. complete, complement, come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compensate, 보상하다는 단어, come 동그라미 치고. 보상하다. 우리 다 come 할때 배운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배웠던 단어들, 어려운 단어 좀 많이 나왔죠. 그치?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 묶는 거, 아까 제가 string을 묶는 게 bind, 그 다음에 부모님을 만족시켰다, gratify parents, 그 다음에 제가 뿅!
뿅 하고 사라진 게 뭐였지? vanish라는 단어. 그리고 피할 수 없는 avoid 앞에 on 붙여가지고 unavoidable. 그리고 흔드는 거 rock. 그다음, rock and roll. rock. 그치, 기억나지? 찌르다는 모습에서 위협하다. threaten. 그치? 그 다음에 좌절 뭐였어요? frustration. 그 다음에 정지. 뭘까 이게? halt. 그치? halt.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나 수출을 끌어 이렇게 올리는 모습, boost, boost, 그치, boost.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될 만큼 파괴시킨다. 발음 그대로 회복. 그리고 recovery건, 이렇게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스펀지를 푹 담궜죠? 물에 포화시켰다. 물을 푹 담갔다. saturate. 그치, 얘는 absorb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련되게 하다는 refine. 뭐, 잘 다듬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접합점이 아까 뭐라 했을까? 정처, 조연에서 나온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장점으로 단점을 없애버렸다. 바로 disadvantage, offset, disadvantage, offset이라는 단어. 아, 보완하다. 바로 상쇄하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8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